우고, 모따, 사르자니 그리고 페드로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환, 박세원 그리고 이준희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신라는 예선 모양 안에서 공을 꺼내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멀리서 왔습니다. 브라질의 산토스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에 홈이죠. 위치상 어웨이지만 이번 경기 어웨이지만 사실상의 홈 대한민국 신라팀입니다. 벌써 걸펜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산토스를 이끄는 카를로스 그리고 대한민국 팀 신라를 이끕니다. 신정초등학교 함상욱 감독입니다. 정용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산토스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팀 신라 머리 백지웅이 먼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초반에 어떤 팀이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높게 올라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환 36초 만에 실로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경기 시간 1분도 되지 않은 자, 여기서 강한 돌파를 보여줬었고 여기서 주황이나 됩니다.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37초에 떠진 이완의 헤딩골로 신라가 앞선 채 산토스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용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신라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산토스팀입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해서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전에서 막아냈고 이환 그대로 빠른 시간 들어갑니다. 이환이 세컨볼로 흘러나온 몸을 왼발로 오른쪽 구석으로 아주 절묘하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이환 자신의 왼발로 깔끔한 마무리, 헤딩골에 이은 피드골까지 발과 머리 모두 잘 사용합니다. 백지웅 그대로 막아냅니다. 주황이나 씨요.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백지웅도 그 빈틈 미드필드 지역에서 신라 선수들이 몸싸움과 경합 과정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거 선수가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하게 걷어내다 보니까 정용성 주심 등에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2016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4강전 첫 경기 신라가 산토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